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의학정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응급처치 중에 하나인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이 네, 하임리히법을 모른다라고 해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나와보세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H-E-I-M-L-I-C-H 하임리. 하임리 씨가 만든 거예요? 네, 하임리 씨가 만든 겁니다. 아, 진짜? 네, 하임리 씨가 만들어서 하임리법입니다. 이렇게 여기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앉고 제가 세게는 안 할게요. 와, 그쵸. 약간 제 살살했죠. 아프진 않죠. 아프진 않는데. 이게 뭔가 욱 되죠. 그죠. 네. 다시 한 번. 뭐야? 아 진짜. 에이. 그, 우리 경민 PD님 한번 와봐. 진짜요? 연기력이. 조금만 숙이고, 조금만 숙이고. 진짜로 이거 리얼 반응 아니 앞으로. 리얼 반응을 해줘야 돼요? 어디 있어 여기? 오케이. 조금만 더 숙여. 여기 아니에요? 이걸 더 세게 하는 게 하임리히법이에요. 이걸 왜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지금 여기가 아프든 뭐 조금 가디뼈가 뭐 안 부러지게 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이거 안 해서 이걸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왜? 기도에 무언가 막혔을 때 하는 것이 하임리히법입니다. 근데 대형견은 이렇게 커서 이렇게 하지만 저렇게 한 세 번이면 이렇게 조금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좋은 질문. 소형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형견 하는 방법은 방금처럼 하면 돼요. 와. 애 들려서 리트리버 아이들 들으면 이만하겠죠? 이렇게 들어서 손을 여기로 보면 배가 있고 흉곽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넣어서 세게 꽉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막힌 게 퐁퐁퐁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뾰족하게 만들면 돼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 한번 있었어요. 조그만 치와와가 베란다에서 몰래 가족들 떡을 뺏어 먹다가 보호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 뭐해? 그러면 애들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삼켜버려요. 네, 삼켜버려요. 그랬는데 기도에 찹쌀떡이 낀 상태로 이 하임리히법을 몰라서 병원 왔을 때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어도 혹시라도 목에 끼었을 때 살릴 수 있습니다. 뭐가 많이 끼냐? 뭐 떡도 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 음식 많이 끼고요. 그리고 가끔 개껌 줄 때 저는 이 개껌 줄 때 한 이만해지면 버리라고 하거든요.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삼켜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경우, 진짜 말도 안 되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 방법만 알고 있어도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선 하임리히법을 하기 전에 목에 뭔가 걸린 아이들의 행동들을 보면 한다거나 갑자기 입 주위를 막 긁기 시작합니다. 입과 목을 막 이렇게 긁기 시작한다거나, 그리고 우리 배웠죠? 강아지들의 건강 상태 체크하는데 딱 봤더니 막 여기 허옇고 혀는 퍼렇고 이러면 목에 뭔가 걸렸을 수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하임리히법을 하기 전에 입을 벌려서 안쪽을 봅니다. 조심해서 만약에 뺄 수 있으면 이렇게 빼요. 네, 못 빼겠다. 그러면 하임리히법을 하기 전에 이때는 들어요. 뒷다리 들고요. 터세요. 네, 거꾸로 들고 막 터세요. 안 하면 죽어요. 안 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터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면 그냥 아예 들어서 팍팍 털어요.
대신에 이제 보호자랑 사이가 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생명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된다. 이렇게도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사람에서 했던 하임리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 작죠? 내가 이걸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눕힙니다. 어우 싫어. 어우 싫어. 조금 뒤로 눕히고 손바닥으로 배에서 흉곽 쪽으로 그냥 세게 밀어버려요. 약간 뒤로 거꾸로 해서 중력을 이용해서 내려오게. 간단해요. 털거나 아니면 여기서 계속 그냥 손가락으로 해도 돼요. 흉곽 쪽으로 그냥 팍팍 밀어넣어요. 등을 팍팍 쳐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법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목에 뭔가 막혔다? 겁먹지 말고 우선 빼라. 겁먹지 말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 우선 빼라. 정석적인 방법은 아까처럼 눕혀놓고 배 쪽에서 흉곽 쪽으로 밀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휠베로잉이라고 하거든요. 등을 친다거나 중력에 의해서 나오게 한다거나 배를 압박해서 나오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고 나서도 병원 한번 가세요. 혹시 남아있는 게 있다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확인을 해야 돼요. 많아야 3분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게, 개껌은 사람 없을 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뭔가 부피가 있는 간식이나 장난감들은 사람 있을 때만 줘야 됩니다. 혹시라도 막히면 이런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대형견은 사람과, 아까 사람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살짝 고개가 밑으로 떨어지게 해서 아까처럼 뾰족한 부분을 만들고 들어 올려서 내 몸과 붙인 다음에 꾹 눌러주면, 아까 우리 PD님의 반응처럼 억 하면서 나오는데요. 한 네다섯 번 반복을 하고 입 안쪽으로 음식물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목에 무언가 걸렸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하임리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이런 응급처치 방법, 네, 응급처치 방법들도 꾸준히 우리 보호자님들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꾸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 사직서를 썼어. 다시 뱉어내. 다시 집어넣어. 이거 잘릴 수도 있어. 우리만 재밌을 수가 있어서. 하나, 둘, 셋.